릴레이 인터뷰 같은 걸 할 건데 은정 씨 먼저 간다고 그래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은정 씨가 릴레이를 첫 스타트를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ファッションカタログの撮影現場にて甘くも容赦なきインタビュー。マカロンに潜むメンバーの名前、まずはマカロンを選び、名前の書かれたメンバーに質問を2つします。先頭バッターはウンジョン。あ、イゴラ、イゴジョンにももこういうんだんだ。突然匂いを嗅ぐウンジョン、それって役に立つのかしら。おぬごすごるかよ、あらまちゃぼぜよ、チョプチョプ박사님、ビンドンベンドン。뭐야？ 노래？ 보여줘요。 뭐 왔어요？甘い香りに釣られてきたヒョミ、これぞ食いしん坊プリンセスの本能。혹시혹시이따가먹으면뭐선물이좀많이어선물인데요이따가촬영해서이따가촬영하면줄게요。やっとグループ撮影が終わりました。キリョネが왜그러사본다면자キリョネ에게질문을어떤스타일에어떤스타일의남자같은데아이고맞아요요즘에는요네요즘은요요즘에는남자다운데동안동안요다음으로바라는거아니야언니많이연하면좋은거잖아요아연하말고요아나이가좀있어도좀이렇게나이는상관이나이는상관이없는데좀어려보이는꽃미남이좋아요。교복을입어도어울리여전히꽃미남이좋나요？아니요，꽃미남도좋고오바뀌었어？아니원래그랬는데아그래요？난약간샤프하고시크하게생긴남자2번그꽃미남이잖아。아니꽃미남은그냥꽃돌이잖아。나약간은근히섹시한남자。아엄청많이나왔죠엄청많이ゆりの理想のタイプは一言で全て揃った男性。うんじゃんにえうんじゃんにえおっとんめんにちょあよあいごおまなこしくてはんじゅんもんでいろんがよえぎょまえきよんえぎょぼりぬんがよ지금그렇게말해달라는듯이애교부렸어아니야아니야그런거빼고애교빼고애교빼고요 애교빼고애교빼고애교빼고애교빼고없어없어 그렇겠지 내가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애교가좋은데나는은정이애교언니빼고는없어그러니까없는거네아니나한테지 색이하나밖에없으니까하나이거어효민효민이어디있어효민이갔어효민이여기있어요여기안에효민이안에효민아처음뵀어이거뭐야지금있는거야어내가너한테궁금한거그게지금원해야돼굉장히핸드폰게임을잘하시더라고요항상저를이겨요 근데제가생각했을때는그게절대로그냥해서는그점수가못나오거든요분명히돈을썼을텐데돈을썼을텐데 얼마까지써봤어요 솔직하게아그게임이야네얼마까지써봤더라저생각보다많이썼죠아니요생각보다 짠돌이에요그래서노동하면서
뭐 모아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래서? 15,000원 써봤어요. 에이. 아, 지금까지 하면 5만원, 7만원 되겠지. 저는 좀 집착해가지고 자기 전에 깰 때까지 안 자요. 제가 딱 한 번 현민이를 이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호은 씨는요, 몸무게가 몇이에요? 몸무게가 몇이에요? 스타일에 기어스카우 아이돌. 특히 体重には 민감ですが. 몸무게 안 된 지 오래됐는데. 아니야, 나 몸무게 안 된 지 오래됐는데. 저는요. 이제 한 46이 될 거예요. 될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 정도예요. 왜? 이거 되게 시원하게 말해준 건데. 원래 몸무게 잘 얘기 안 하는데. 그쵸? 몸무게 원래 공개 잘 안 하잖아요, 여자들. 그치? 혹시 없어요? 이렇게 흠씨한테 궁금했던 거 들으니까. 믿으려고요. 아, 완전 맞죠? 불편하게 먹어. 아니, 너 주려고 안 갔는데 잘 깼나 봐. 너 이거 땡. 이빨이 엄청 뜰 것 같아. 달다. 초콜릿이 아예 무난하네. 초코 안 먹잖아. 초콜릿 못 먹어요. 그냥 알레르기 같은 거 있어요? 그냥 크레파스 맛 같아요. 아, 생긴 게 색깔 때문에? 맛도. 그냥 맛도. 기분이 진짜? 그동안 너무 좋아서 그동안 맛을 잘 못 느낄 때 먹어요. 그동안 맛없는 초콜릿만 먹었나 봐요. 지지한. 아, 또 먹을 땐 먹어요. 촬영하러 가자. 과자 언제? 같은 거. 저기. 됐대? 안녕, 오빠. 아,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우유 먹고 싶네. 우유 있는데. 진짜? 아까 배나 오빠가 까먹은 거 좀 거지방 올렸어. 저지방! 가는 중! 저지방 우유! 왜 이거 세 개나 남았지? 저도 하나 남은 거. 이거 뒤집은 이거 맨 거 봐야 돼. 소스를 찍어 먹습니까? 부어 먹습니까? 찍어 먹습니다. 잠깐만. 왜 찍어 먹습니까?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같이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으면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뭡니까? 부쳐먹는 것보다 원하는 만큼 부쳐먹을 수 있습니다. 소스의 양을. 그렇죠. 귀찮지 않습니까? 아, 귀찮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름 씨의 평상시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로 평소에. 아, 왜 질문 꼭 그렇게 해야 돼? 부자연스럽게? 질문할 때 이렇게 되네. 왜 이러겠지? 평소에 안 좋은 습관. 말할 때마다. 아,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입 안에 뭔가 쉬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러니까요 언니. 아 이렇게 돼요. 뭔지 알겠다. 맞아. 맨날 귀에다 이랬던 것 같아. 언니. 아니, 말 안 하면 모르는 언니, 건데 이거. 제가 뭐 맛있는 거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랬다. 아 말 안 하면 모르는. 그러면 앞으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먹고 싶었는데 지금 배불러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쟁. 너랑 어울리는 상아색 여기 피부색이랑 똑같죠? 점점 상아색이 제가 상아색이라고 했더니 상한색이요 언니? 이래가지고 상한색 말고 상아색. 상아색. 이제 그러면은 너도 이제 뽑으러 갈까? 네. 아 그거 나름 되게 재밌을 거란 생각이 한 질문이었는데 탕수 구워 먹는지 찍어 먹는지 재밌었어. 지금 지연은 나가서 누구는 그거죠? 最初の運城を除き残るはボラム、ソヨン、ジヨン。アルムはどんな質問をするでしょうか。どんな質問も OK。次回も続く質問リレー、どうぞお楽しみに。